시작하시면 돼.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좀 알려주세요. 어. 불러주세요. 싫어. 놀 거야. 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2년. 아, 그 말 안 해도 돼. 그 말 안 해도 되고. 그냥 우리 속 다 편안하게 털어놓고 오늘 이야기를 하자. 본인 네. 어? 같은 경우에는 남자지. 네. 그치? 네. 그러나 남자의 인생을 아마 못 살 거야. 맞아요. 여자의 인생을 살 거야. 그치? 맞아요. 그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치? 네. 그런 당신은 여자친구들하고는 어울릴 수 있지만 여자하고 사랑을 할 수는 없어. 맞아요. 남자랑 사랑을 해야 돼. 맞아요. 그치? 네. 근데 사회가 좀 밉지. 네. 얘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 성향이. 어? 성향을 틀리면은 또 쿨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상처가 어렸을 때부터 본인은 지금 나이 먹어서 그 성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자면 왕따라 그래야 되지. 맞아요. 왕따를 너무 많이 당한 상처가 너무 많이 이 가슴에 여기에 한 자락에 너무 많아. 맞아요. 근데 한 번도 풀어내본 적이 없어. 그치? 조금 크게 대답해 주면 고맙고. 네, 네, 맞아요. 근다고 내 엄마한테, 내 아버지한테, 혹시라도 내 형제가 있으면 내 형제한테 그 사람들도 날 이해를 못 해주고 있다는 뜻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 빙빙 책바퀴 돌듯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 쿨하게 내 부모라도 인정해 줬으면 너 터놓고 이야기라도 하고 말도 했으면 좋을 텐데. 응? 네. 또한 또 내가 어? 상처라 그래야 되지. 상처가 안 물기도 전에 전에는 상처가 또 나를 찾아와. 응? 맞아요. 당신 지금 한 3년 전 3년이나 2년 전 큰 사람으로부터 또 상처를 받았을 거야. 네, 맞아요. 너무나 큰 상처. 응? 그 상처가 뭔 말인지 알지? 네. 이별의 상처. 한 번 마음을 주면 당신이 그 사람한테 다 쏟는 그런 마음이 있어. 네, 맞아요. 맞아요. 어디서 울어봐? 울 때는 한 번씩 내가 울고 싶을 때 어디서 울어? 그냥 참는 것 같아요. 참지 마. 참지 말고 그냥 그걸 울어라. 참아버리면 이 속에 합병밖에 생기지 않지 않냐. 또 성향 자체가 누구한테 어다닥 하는 스타일이 또 못 돼. 네, 맞아요. 어? 맞아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아까 내가 말했지 주눅들었다 그랬잖아. 네. 주눅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게 내 마음에 습이 돼버렸어. 내 몸에 습이 돼버렸다고. 네. 응?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눈치라 그래야 되잖아. 눈치라 그래야 되지. 네. 자네는 눈치, 너무 어린 나이에 눈치란 그 단어를 뭔지 알아버렸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 말인지 알지? 네. 이 사람이 해서 이 사람은 또 나를 그리겠지? 그래서 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그리겠지? 맞아요.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또 그리겠지? 근데 잘 어쨌든 그 아까 2년의 세월의 아픔을 크게 상처를 겪었다 그랬잖아. 네. 만약에 겪지 않았으면 당신이 많이 다쳐라는 수고 당신이 많이 힘들어하는 수야. 네. 내 몸으로 치라는 수야. 많이 힘들었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당신 하면 안 되겠다. 응? 뭐라고 그래 부려야 되지? 응, 자네라고 그랬을게. 네. 자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당의 사주라 그래야 되지. 사주를 99%를 가지고 있어. 알고는 있나 아니면 나한테 모른 척 하는 건가?
알고는 있었어요. 열에 10명이 선생님들을 보러 가면 2명 빼곤 거의 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무속인 선생님은 제가 29살에 부채방을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생님은 제가 말문이 빨리 트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네는 7살 때부터 이미 내 이것은 내 스테이지잖아 오늘은. 네. 7살 때부터 자네는 신이 하강하신 응? 신이 하강했다 그래야 되지. 신의 몸주를 가지고 있어. 그것도 여자 자네가 그래서 여자의 몸주를 가지고 있어. 어? 당신은 이 길을 가야 돼. 어? 아까 내가 그랬잖아. 2년 세월을 어떻게 버틴 게 아니야. 아까 이야기를 했지? 그때는 내가 골물대로 골맞다 그래야 되지? 골물대로 골모진 세월을 살았다 이 말을 하는 거지. 그러나 이제 마흔이야. 마흔? 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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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마흔이라고 그랬을까? 서른? 그러면 나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이왕 그만 테스트 하고 다니고 그만 내가 신인지 아닌지를 테스트 하는 게 자네는 아닐 거야. 자꾸 그냥 내가 조금 머뭇거린다 그래야 되지. 머뭇거리는 게 맞다고 본다.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내 길이고 이게 내 운명이라면 갈 텐데 가족들이 워낙 엉보하게 싫어할 것 같고. 근데 가족들이 완고하게 싫어한다고 해서 신이 어? 가족들 비위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야. 맞아요. 그렇잖아. 어? 자네가 불려놓고 어? 무당의 세계를 들어와서 누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이 무속인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니거든. 그러면 오는 사람마다 너 신받아라 신받아라 그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아. 사실 정말 제자 될 분들한테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정말 제자가 아니라 신간물도 많은 사람들한테는 눌러서 피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신을 모시세요 그 말은 안 한단 말이지 한자리하게. 그러나 자네는 아까 내가 말했지 17살 때부터 신이 하강해 있다고. 그래서 당신은 7수의 7수지 우리가 행운의 7이라 그래야 되지. 네. 당신은 자네 같은 경우는 7수가 나한테는 제 악이었을 거야. 한번 따져봐봐. 맞아요. 7수는 자네한테 정말 죽고 싶은 7수지 네, 어? 맞아요. 살고 싶은 7수가 아니었단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응? 진짜 7수일 때 27살 때 남들은 그 돈을 월세나 전세를 얻을 돈으로 허튼 데 다 썼어요. 막 그 사람 좋아해서 그 사람 막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나중에 그걸 갚느라 결국에는 이게 아다리가 잘 맞게 돼서 아버지가 다 갚아주고 또 가족들 다 갚아줬지만 그때 무슨 정지 뭐에 홀려서 그 사람이 뭐 엄청 잘생기고 엄청 뭐 매력적이고 이것도 아닌데 그 사람한테 홀려가지고 술값 내고 그 사람 어디 가고 싶다면 그 사람한테 다 바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돈들 다 전부 다. 그리고 사랑도 받고 싶었고 그 사람한테. 근데 그게 나중에 또 지나보니까 그냥 이용만 됐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까 내가 그랬지 2년 세월, 2년 전 세월을 어떻게 2, 3년 세월을 어떻게 버텼냐 그랬지. 그리고 이것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으라는 수야. 응? 그렇지만 안 죽여. 네. 응? 왜? 할머니가 안고 보듬고 있는데 어떻게 죽이겠나. 그러나 아까 자네가 자네 입으로 말했어.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안 되고 이왕에 무속인 길로 오려면 빨리 와서 힘든 사람도 좀 살려주고 건강한 몸으로 와. 나처럼 아픈 사람 몸으로 오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와서 응? 건강한 몸으로 와서 힘든 사람 좀 살려주고
응? 또 자네 같은 그런 그거 한다고 해서 어? 또 남들 안 사랑하는 법은 없어. 그치? 나는 그거 아까 좋다고. 그건 자기 성향이니까 누구한테 그렇게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지금이라도. 응? 자네는 신이야. 이미 자네는 꿈도 꿨을 것이고. 맞아요. 응? 꿈도 꿨어요. 꿈도 꿨지. 네. 그렇으니까 더 이상 만약에 자네가 열 군데 점을 보러 갔다. 두 군데만 해서 두 군데서 아니라 그랬다. 그거는 내 사람마다 무슨마다 틀리지만은 그게 어? 현혹되지 말고 내 길이 이 길이라면 빨리 와서 참 사람 살리는 것도 재밌더라고. 또 제갓집들이 안 되는 것도 힘들더라고. 응? 그때는 내 자신을 진짜 불타는 몸으로 기도가 되더라는 거지. 응? 전 그래서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자네는 현생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자랑 연애도 못해봤거든요. 해. 언제쯤? 그건 해. 언제쯤? 92년. 얼마 안 남았지? 저 29. 근데 얼마 안 남았지? 이 나이에 해. 이 나이 한다고. 응? 저보다 많은 연상. 아니, 자네는 많은 연상 안 좋아해. 응? 또래든 아니면 조금 한두 살 많든 한두 살 적든 그런 걸 좋아하지 늦다리는 안 좋아해. 맞아요. 그치? 그 뭐나 많아나 말 물어보지 말고. 네. 한번 실컷 물어볼 생각 없어. 그냥 내 가슴에 내 가슴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한해 한번 울어볼 생각 없어? 울고 싶은데 어떻게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당한 상처가 네. 너무 큰지라 가슴에 문을 닫아버렸지. 네.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쁜 나이잖아. 그게 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 자네 같은 사람을 게이. 응? 게이라고. 게이? 나는 그거 안 나쁘다고 생각해. 응? 자기 성향이 그러는데 곤칠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 곤치겠지. 응. 그러나 곤칠 수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무속인이라고 자네한테 곤치라 그러겠는가. 그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살소. 지금까지 눈치 보는 인생이 많이 힘들었네. 그치? 응? 맞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 부모가 있더라 치더라도 부모가 받아줬더라면 차라리 부모의 한자락에 그늘에서 엉엉 울기라도 할 텐데 부모조차 내 그거 알면서도 눈 감았던 게 당신 부모야. 또 부모 입장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도 있지. 어? 내 자식 그런 것을 갖고 있다면 내 자식이 부모 입장에서는 좋을 일은 없잖아. 부모 입장에서 눈물 흘리는 마음이잖아. 자네가 부모도 용서 이해 좀 해주시고 응? 이렇게 산다고 해서 기죽을 일 없고 응? 절대로 다 자네는 어디서 뭐 하는 거 잘 못해. 응? 왜? 신이 나를 부르거든. 신이 부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직장에서 매해서 있겠는가? 응? 항상 그래서 오래 못 했는데 이번 직장은 6년 그래도 버텼어. 이번 직장은 내가 여성스러운 직장을 다니니까 버티는 거지. 응? 내 눈에는 이뻐 보여. 감사합니다. 아니 이뻐 보이고 많이 안아주고 싶고 내가 요즘에 노트북 찍고 많이 안 울려고 노력을 하는데 항상 우는 사람만 와서 마음 열고 살아. 네. 열고 살고 자네가 이 나이 때 이게 생기고 이 나이 때 읊지 말고 들어. 이 나이 때 만약에 이 길을 피했다가는 자네는 자네가 가는 게 아니라
나 이런 말 되게 하기 싫은데 자녀로 인해서 집안이 풍비 박산이 날 거야. 알아듣겠는가? 네. 자네 또한 숨이 안 쉬어줄 정도로 아까 2년 세월 내가 그렇게 힘들어 살았다고 말했지. 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응? 그때는 바보가 돼서 여기 오지 말고 똑대꼬하고 지금 그래도 내가 그런 사주를 가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자네 영혼 되게 맑은 사람이야. 내가 잘못 봤는가? 아니요. 되게 영혼 맑은 사람이야. 남한테 해코지 탈 사람 자네 절대 못해. 맞아요. 남한테 돈 떼먹을 사람 절대 못해. 네. 응? 내가 남한테 불쌍한 사람한테 줬으면 줬지. 절대 그런 짓 못하는 사람이야. 네. 무당한 영이 맑아야 돼. 알았지? 네. 물어보고 싶은 것 물어보고 빨리 와서 이 나이를 당신이 이 나이 전혀 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나이를 지나버리면 당신은 이 나이에 내가 사경을 헤맬 거네. 이 말은 명심하소. 아까 보여줬지. 응? 근데 제가 어떤 선생님은 그러더라고요. 네가 어느 순간 이게 돈 탁탁탁탁 돼가지고 탁탁탁탁 갈 어느 순간 네가 한복 입고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게 박수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모아둔 돈도 없고 어떤 선생님은 당장 그래도 뭐라도 해라 해서 뭐 치상이라도 지내라 해서 150을 부르고 치상진에서 뭐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직장을 다녀야 네가 돈을 모아야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 치상 그러지 마. 왜냐면 내 신을 치상진에서 잠시 자중을 시킨다는 그 뜻이거든. 나는 어차피 자네가 무당들 사주를 갖고 내가 이 길을 와야 된다고 확고한 신념을 가졌을 때는 하지 말고 응? 그냥 석고친대로 나 내비뒀으면 좋겠어. 그래서 훗날에 당신이 이 길을 왔을 때 석고치게 잘 불렸으면 좋겠어. 선생님 근데 저 무서워요. 왜 무서워? 제가 요즘 말을 이렇게 요즘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맞추기도 하고. 왜 얼마나 좋냐? 얼마나 좋아? 맞추기도 하고 말을 하고 왜 무서워 그게? 무당이 비 맞고 산에 눈 맞고 기도 가는 게 무당인데 그 맞추려고 가는 건데 거부하지 말고 어? 그냥 그게 왜 무섭냐면 안 좋은 것도 말해줘야 되는데 제가 말을 그건 좀 힘들더라. 내가 요즘에 막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으면은 내가 내 몸을 꼬이더라. 그냥 오늘은 좋은 사람, 그냥 좋게 또 어떤 사람이 점을 보러 올까. 좋게 이야기해서 희망적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너무 안 좋은 게 볼 때는 많이, 근데 어느 날 순간에, 아, 이것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안 가르쳐 줬다가 뒷방 맞는 것보다 알고 맞고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요즘 가르쳐 주는데, 진짜 내가 점 잘 봤네. 그, 응? 마음 하나가 진짜 이쁘다는 그 마음이. 그냥. 그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꿈을 꿨는데 제 진짜 친한 동생이 어머니가 그냥 꿈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이렇게 점을 보고 있는데 야 너는 지금 점 볼 게 아니야. 네 엄마 지금 목매달라 있을 거니까 빨리 가서 하라 했어. 근데 저는 그걸 모르니까 그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꿈 해몽을 쳐보니까 사람이 집안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는 좋은 길몽이다 이렇게 말을 하길래 길몽이면 말을 하면 원래 꿈은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날아가라고 해서 좀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그 꿈 꾸고 3일 뒤에 진짜 그 엄마가 목 울면서 갔더라고. 나는 신이야. 아까 내가 밖에서 잠 좀 봐줬지. 네. 응? 차라리 네가 나한테 아까 아니요 그랬으면 오늘 욕 나한테 바가지로 얻어 처먹었을 텐데 욕을 못하겠다. 신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도 어? 의심하지 말고 어? 아니 그 살아온 내 인생은 왜 그럴까? 그것도 하지 말고 어? 화장실 하고 있어. 이쁘대. 할머니들도 이쁘고 다 이쁘대. 근데 내 부모 자락이 여기 보낼 때 그 부모의 가슴을 얼마나 힘들겠냐 아프겠냐. 그러나 내 부모가 아프다고 해서 훗날에 내 부모가 말겠어 내 부모가 다치면 어떻게 할래.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너는 오늘 나한테 좀 물어본 건 맞지? 그러니까 이 길은 너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선생님 영국 가서 힘들면 그래서 기도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 따라가.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가도 돼요. 근데 전화를 안 해. 그러니까 너는 그러지 말고 전화해. 선생님 그리고